안녕하세요. 해그리입니다. 연자 석곡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볼게요. 연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연좌라고 합니다. 연좌 하다가 연자라고 됩니다. 지금은 꽃은 다 진 시기예요. 네, 얘는 에피덴드로처럼 꽃이 이렇게 순이 나면 여기에서 바로 꽃이 피어요. 그런데 일전에 갔다가 꽃이 두 개가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여기처럼 이렇게 닫아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닫아져 있다 지금 이렇게 핀 거예요. 꽃 모양이 많이 독특하죠.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가 이제 다 치고 나서 또 하나 폈나 봐요. 연자석은 이렇게 보통 이 특이한 모양 때문에 원종이면서 특이한 모양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찾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서 뭐 구하기 힘들다고 운난 뭐 자연산 야성란이니 이런 것들이 많아요. 필리핀 대만에 보통 백의숙맥후도 숲속 뭐 나무 껍질이나 보통 이런 것들은 덴드로비움 자체가 나무에 붙어 살다라는 뜻이다 보니 이렇게 좀 이끼에 끼어 있거나 바위에 끼어 있거나 해서 이렇게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. 보통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급격한 저온 처리가 가능하고요. 해야 되고요. 필요하고요. 이 자라는 것은 보통 20에서 70cm 자란다고 하거든요. 요거는 20cm 지금 이렇게 될까요? 꽃은 인삼이를 피고 아카시아 향이 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향은 아카시아 향은 모르겠어요. 요 밑에 거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. 와, 향이 나긴 나요. 근데 아카시아 향인지는 모르겠고 워낙 다진 상태에서 두 개가 피었기 때문에 지금 워낙 넓은 공간이고 꽃이 어저껜가 피었어요. 근데 보통 2, 3일을 피고 진다고 합니다. 이렇게 조그만하네요. 그러니까 더 오래된 것들은 크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침까지 안 피었었어요. 이게 밥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요 밑에 보이세요? 달려 있다가 이렇게 피었거든요. 이 대신에 이 대공 자체가 되게 강해요. 이렇게 사그락사그락 마치 대나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물론 이제 새 수는 나올 때 약하지만. 소리 들리시나요? 이런 소리가 나요. 이게 대공 자체가 강해서 그래요. 그래서 원종이고 하다 보니 제가 이게 이렇게 돼. 조그만한 토분에 들어있던 걸 아직 분갈이는 하지 않았고요. 요 밑에 물에다 놓고 저면급수식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물을 빨아먹겠다 하고 그 주고 가면 그 정도는 흡수를 하거든요. 이렇게 다음에 분갈이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